우리 지금 8번 보니까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을 줄이려고 밑줄이 있는 것만 보면은 거의 못 풉니다. 맥락을 좀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보니까 I just heard our boss has resigned. 우리 보스가 뭐 했대요? 네, resign. 사임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I wonder whom they will blank. 그러니까 누구를 그들이 뭐 할지 as the new manager.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지명할지 이런 뜻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각각의 뜻 챙겨 보시면 alot, ALOT. 얘는 뭐예요? 그 유명한 할당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A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우니까. B번. induce는 뜻이 뭐예요? induce. 이거 persuade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설득하다. replace는. 예. 대체하다. 그럼 appoint는. 임명하다예요? appoint가? 그러면은 D도 답되지 않나? 이렇게 A 아니면 D? 지명하다니까 할당하다, 임명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그 먼저 하나 좀 챙겨야 될 거. appoint 이거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죠. appoint A as B라는 그런 구문. 그래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appoint A as B. A를 B로 임명하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as가 들어가 있었고, 그, 요놈 때문에, as 때문에 답을 이제 D로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다른 건뭐 헷갈리는 거 없을까? 원래 이거 지금 헷갈리게 물어본 거는 이 appoint라는 거 자체가 임명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지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하다는데 어떤 거? 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고 뒤에 as 때문에 임명하다, A를 B로 임명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이 좀된 거예요. 오케이? 원래 appoint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도 챙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replace 같은 경우도 이거를 A replace as B라는 걸 적어주세요. A replace as B. A replace B. A replace B as. 이렇게. A가 replace 한다. B를 as 뭐뭐로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대신해서 뭐뭐하다. 이 뜻이에요. A가 B를 대신해서 뭐뭐하다. 라는 거. A replace B as 뭐뭐. A가 B 대신 뭐하다. 그리고 replace A with B. 이것도.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신하다. A를 B로 대신하다. Replace A with B. 오케이. 그럼 이제 결론은 8번 같은 경우에는 as, 요거 보시고서 appoint A as B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이제 D를 바로 하면 되는 그런 구조의 문제였어요. 오케이.